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첩을 하나씩 나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감사 수첩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내 우리 성도님들 감사할 제목들을 또 감사할 일들을 소소하게 다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너무나 이것이 좋았던지 계속해서 노트를 사셔서 감사일기를 적는 분들을 여러 분 보게 됩니다. 감사 노트에 또 감사 내용들을 적으시면서 많은 변화된 일들 또 행복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인물들이 이 감사 노트, 감사 일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역전시킨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다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닙니까? 참으로 불행했던 여인입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외삼촌이 와서 그렇게 성폭력을 가하는데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기를 출산하는 참으로 미혼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 태어난 아기조차 희망의 끈이었는데 그 아기가 곧 죽고 말죠. 그래서 집을 가출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고, 체중은 107kg나 불어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비관하며 죽어가던 그 여인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 우리는 참으로 의문을 갖게 되고 신기하게 보게 됩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서 그 비결이 나오죠.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적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맑은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스파게티가 어딨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 너무너무 고맙네요. 소소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감사로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모든 일들을 사실 감사로 결부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눈 뜨는 것부터 우리는 아유, 오늘 지겨운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사실 굉장히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너무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앞자리에 머리 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중간에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 노트를 적어가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은 집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내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실망스러워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어느 날 벽에 붙은 글 한 글을 읽고서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부정적입니다. 동전의 양면을 볼 때 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도움들의 감사는 우리는 온데간데 간직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에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곱씹고 되씹고 해서 지금 눈만 뜨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이 늘 불평하고 또 불만스럽고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죠. 감사는 연습, 마치 운동하듯이 조깅하듯이 체력 단련하듯이 계속 감사를 해보다 보니까 감사가 내 것이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모든 악마의 세력,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가고 다시 힘차게 중국 선교를 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오늘 심령 상태는 어떠십니까? 감사할 일들이 딱 우리 인생의 전면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고 화난 일들이 앞에 가득 차서 내가 감사한 일이 뭐 있어, 나뭇잎에다 뭐 쓰라는 오너 쓰라 그랬는데 야 이것도 크다, 이것도 커. 어따. 볼평을 쓰라면 A4 용지 5장을 쓸 텐데, 아, 요거 손가락만한 거, 요것도 쓸 데가 없어요. 뭐 특별히 감사한 게 딱 생각이 나요. 불평 쓰라면 엄청 잘, 우리가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오늘 카페에서 3시간 시간을 보냅시다. 불만족스럽고 미운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얘기하라면 3박 4일 걸려요, 3박 4일.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 기쁜 사람, 감사한 일들 얘기하자면요 5분도 안 돼서 머리 긁고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A4용지 쓰지 않게 한 걸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감사를 저 뒤에 감춰놓고 묻어두고 버려버렸던, 팽개쳐버렸던 그 감사할 일들을 부상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앞면에 내세우고 글에다 적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추수감사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구보다 감사이기를 잘 썼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들에게도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장이라 그래요. 기쁨의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비결, 감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이 그에게 감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하고 기쁨의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정성을 모으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권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감옥에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감옥에서 최소한 너무나 힘들게 버티는 그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옷까지도 또 먹거리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겼겠죠. 마치 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뭐 물건 바리바리 싸주듯이 아마 이렇게 싸줬을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물량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소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정도의 물량이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감옥에 있는 그가 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어마어마하게 내가 기뻐했다. 그 선물 받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준 거에 대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생각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 선물이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었다면 그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선교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그 선물이 감동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물건을 받은 것도 너무 고맙지만 주의 일에 동역해주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이런 헌신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이런 성도들의 교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서로 돌보고 또 이렇게 화재를 당한 성도를 돕고 또 병원에 입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중보기도 이렇게 전화로 해서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보라볼 때 참 저는 이게 교회구나, 이게 정말 교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이가 병원에 가고 갑자기 집에 환란이 생기고 남편이, 가장이 실직을 하고 갑자기 먹거리 뗄거리 없을 때 우리가 뭔가 챙겨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한다는 것이, 이게 주 안에서의 교제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쌀을 이렇게 또 수수감사 전시를 하도록 여러분 기증을 부탁한 것도, 이것이 이제 많이 쌓여지면 사랑의 쌀독에서 다 나가지만 또 우리가 들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랑과 이 베풀미 주 안에 사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자랑이나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뭐 돈이 많이 여유가 있고 또 성도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의 정말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한 교회가 있어요. 숨을 못 쉬겠어. 숨 쉬다가 혼날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몇몇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순방하듯이 교회를 좀 탐방하며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예배 내내 너무 긴장, 불편하고 어깨가 막 짓눌러지는 것 같아. 목사님이 그 분위기 어떻게 이겨보려고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웃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웃으면 지옥 가, 이런 표정이야. 안 웃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돼 있어. 예배 끝나고 하니까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 성도들이 어디 얼굴에서도 기쁨이란 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뭐 예배 형식이나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설레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사랑하는 친구 만나는 것처럼 즐거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하는 성도를 만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볼 때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만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는 주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가 없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동역하고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동역하게 되면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선한 일에 동역하는 일에 여러분 동역자가 되면은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되고요, 위로하는 사람들과 내가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무리와 함께하면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선교하는 그룹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선교하는 마인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주 안에서의 교제는 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마치 파벌이 돼가지고 나는 누구 파 해서 싸우려고 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하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70대 중후반쯤 됐을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 예배당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의자를 쫙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다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의자를 막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의자를 힘겹게 하나씩 접어서 옮기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이런 마음이 제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나누는데 그 어르신도 하나 의자를 짚고 하나씩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어르신 일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제가 보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얼굴이 보여졌습니다. 주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즐거움인 것입니다. 은사대로, 여러분의 주님 주신 감동대로 교회 일을 하나씩 한번 선택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어떤 선교사님들이든지 어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룹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분쟁케 하고 정의의 사도 같고 투사 같지만 그 사람들 세상에 별로 유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격려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살리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게 하려도 될 수 있는 대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살리는 일을 하는 직업을 택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가보면 얼마나 도울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해외에 가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해외에서 자주 오라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라 그래요. 어저께도 오라 그랬고 몇 달 전에도 오라 그랬고 계속 오라 그래요. 그러나 제가 다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한때는 제가 굉장히 유명해서 자주 오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돈 갖고 오라는 거였어요.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또 이번에 태국 전국 회장님 되셨다고 저하고 대한민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하고 둘이 주강사로 총을 했더라고요. 근데 돈을 좀 갖고 오래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돈 갖고 오라. 결국에는 그거예요. 왜? 가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11조 배가 되셔서 선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선한 사업에 많이 쓰임받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주님 안의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전에는 철부지 같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망가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이는 사람인 자기를 변화시켜서 살리는 사람으로, 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직분을 맡아서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할 만하니까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개수보다 못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성공케 하시고 무슨 일인지 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영광에 좀 일 좀 해라. 그런데 그걸 거절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우리는 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회의도 들고 손해도 나는 것 같지만 주의 일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물질이든지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살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할 만한 일이라면 열심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에 없었던 큰 기쁨과 감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자족, 스스로 족한 줄 알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자족이 없으면 감사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살리라 이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감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조금씩 하나님이 나음을 주셨을 때, 회복을 주셨을 때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는 분들 보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수준 따라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족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99억 가진 사람 행복할까요? 벌써 질문의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아이고, 행복하지, 뭔 소리 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99억 가진 사람은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99억 9천만 원 가진 사람은 더 힘들 것 같아요. 100억을 채워야 잠을 잘 것 같잖아요. 100억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100억 가진 사람 만나는 사람들은 200억 가진 사람들과 꼭 만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제일 가난해. 그럼 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지금 있는 것,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우리 집안에 그래도 적은 평수지만 그래도 비 안 새는 집에 있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손발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 거 있고,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쓰러져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이것이 자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자족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과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투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성도가 다투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성도와 목회자가 다투면서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에서 오는 행복인 거죠. 관계에서. 어떤 가정이 부도가 나서 전에 없던 단칸방 살림을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원래 부자였어요. 그래서 애들 어릴 때부터 자기 방을 주고 따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단칸방에 다 큰 애들, 대학생 다니는 애들 한 방에서 살았는데 2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다리가 갑자기 배로 날라오고, 비계 하나 갖고 싸우게 되고, 라면 끓여 갖고 싸우고, 그러면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너무 우울증, 불면증, 위장장애 계속 고통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줬는데 낫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신기하죠? 제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 쭉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씀 듣고 내가 새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었대요. 새어머니가 미우니까 아빠도 믿고, 그래서 계속 미워하고 미움이 여기 증오 속에 지글지글 타고, 옛날 엄마만 그립고 막 쳐다보기도 쉽지 않고, 마치 내 엄마를 죽인 사람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분노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내 어머니를 인정하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떠나지 않았던 불면증, 우울증, 위장장애가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해결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해결된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문제만 붙들고 감사 안 하고 투사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40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가 풀어져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 정력으로 구하는 쓸데없는 것들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는 내 기도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주시오 주시오 하면 다 줄 것 같아요. 빌딩 주세요, 재벌되게 해주세요,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주지마 주지마 막으시는 것 같아요. 왜? 진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었어요. 딱 1일치 유효기간 하루, 유효기간 하루입니다.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나 마트에 가면 유효기간 하루짜리들이 있어요. 이거 내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못 가져가요. 그날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다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을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이틀치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틀치 양식을 주시고, 3일치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3일 유효기간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보다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족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도 결국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이 자족,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 비결, 감사 비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환경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대단한 종이잖아요. 그의 앞치마, 손수건, 그림자라도 덮이면 악귀가 떠나고 병이 나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의 종이 됐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종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질병이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가르치시는 분들 누구든 좋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나의 허용이나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시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정만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배고파 굶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감사 기도하셨다는, 마치 식탁에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수저 들고 주님 이 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듯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실 때 그 5,000명 넘는 사람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먹고 다 배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나사로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선포하실 때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들은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없을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을 정말 믿었느냐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감사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들 세 친구도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이번에 기도하면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감사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최후의 기도로 갈 때, 여러분 자신의 임종 기도로 갈 때, 하나님, 나는 지지리도 득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정말 너무너무 내가 나를 돌아봐도 참 너무나 괴로운 인생, 불쌍한 인생 이러고 가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도 없고 소원도 없고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고 가시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그 기도, 억울하게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기도도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능력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이 펄펄 끓고 있는데 왕의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여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죠.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무불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아유 목사님 이것도 커요. 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커요.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야 감사를 하지. 내 인생 지난 한 해 뒤돌아보니 악몽과 괴통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뭐가 이게 감사가 생각나야 감사를 하지. 이런 분들은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아프게 하셔도 감사하고 낫게 하셔도 감사하고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이번에 부욕해 하셔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에게 불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강력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명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몸도 체력도 단련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딱 시작하셨는데 3일째 되는 날 성도들이 기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잘 버티십니까? 이제 겨우 3일 했을 뿐인데 성도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컨디션이 최상급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유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 40일 금식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오래전부터 체력 단련, 근력 훈련도 해왔고요, 절식을 했어요. 최근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훈련도 하고 다 이렇게 절식했기 때문에 저 40일 문제 없습니다. 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고백대로 말한다면 지금 죽어나가든지 병원에 끌차에 실려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 그거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머리를 팍 치시는 거예요. 이놈아, 40일 금식 기도를 네 힘으로 하냐? 내 힘으로 하는 거지. 그 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체력 단련하고 절식 훈련했다고 40일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체력 단련하고 절식하고 교인들한테 선포 빵 해놓고 3일 만에 실려 들어오면은 3일은 나도 하겠다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정말 씻은 듯이 싹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더니 40일을 다 마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에 100일을 더 하나님 앞에, 금식은 하지 않았지만 100일을 더 보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만큼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했다고, 우리 능력으로 했다고 그렇게 교만할까 봐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을 해도 큰 일을 해도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그것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한번 연습하고 한번 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 감사를 낳습니다. 자족이 감사를 낳습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